여기에 또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또 귀한 주말인데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 제가 연기했던 행선 중에 가장 표정이 없다고 말씀드린 저는 사실 영화를 며칠 전에 처음 보고 제가 연기했던 것보다 오히려 너무 표정을 많이 쓴것 같아서 네, 저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다 아니면 저 사람 이상한 말 짓거린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티를 안 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저거는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랬던 장면들이 몇개 있고 도희아의 영남이 훨씬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 감정을 잘 숨기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 그렇게 연민? 누군가를 함부로 연민을 받지 않는 그 말씀이 맞죠? 그 선생님. 그거는 맞아요. 그게 저의 사실 기본적인 마인드긴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워. 원래,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배우가 아니라 인간 배두나는, 어떤, 누가 어떤 상황에 처했고, 물론 되게 가슴 아픈 장면 많이 보죠. 저는 사실 그 동호 손을 보는데 이 손이 너무 빨갛게 까져있는 부분을 보고 사실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이제 제가 계속 다음 소희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소희랑 같은 그 처지에 있는 애들을. 태준이도 그렇고, 동호도 그렇고, 동호는 뭐, 애완동물 관리가죠, 걔도. 근데 뭐 무슨 이상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막 손은 빨갛게 돼 있고 그손 빨개가지고 막다 까졌는데 소희가 맨발로 슬리퍼 신고 있는데 너무 걱정됐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친구들을 내가 연민을 갖고 보고 있다는 걸 티내는 게 되게 무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마 그래서 저의 그런 성향이 좀 반영이 된게 아닐까 연기에 꾹 참습니다. 사실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서 생각하고 나서 기분 막 눈물이 날지언정 거기서는 좀 아마 그래서 아마 그제 원래 성향이 극중에 좀 드러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맡으신 형사 캐릭터들이 다 어떻게 보면 온도도 다르고 표정도 다 다르지만 저는 약간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많은 감독님들이 배우나 배우님한테 그런 형사를 맡기는 게그 장르 영화에서 으레 나오는 그런 형사 말고 진짜 뭔가 마음으로 뛰어다니고 마음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형사를 보고 싶단 마음에 배우나 배우님한테 그런
바뀌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배우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제가 브로커에서 형사를 맡았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건 진짜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고레다 감독님이랑 공기녀 같이 했었고 그 이 브로커를 같이 하자고 한 거는 진짜 오래전이었거든요. 한 6, 7년 전에. 근데 그때만 해도 저한테 형사역을 맡기시라고는 상상 못해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감독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형사역을. 저는 형사역이라고 해서 뭐 딱히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뭐 어떤 내가 어떻게 연기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없었고 특히 이번 다음 소회 같은 데서는 형사 직업보다는 그냥 뭐 지쳐있는 여자 그리고 사회에 정말 이 책임을 회피하는 근데 책임을 회피할 수밖에 없어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 콜센터 직원들이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에 가서도 똑같이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그 맡은 일이 그거라서 그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걸까? 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말 사회가 모든 사람을 다 이상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방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게 되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좀 예, 다음 소회할 때는 형사라는 것에 되게 집중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한 사람 그리고 이 아이를 한번 스친 적이 있는 사람. 네,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뭐 콜센터라든가 현장 실습이라든가 뭐 이런 소재에 관해서 노동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한국 영화가 처음은 아닌데요. 저는 그런 현실을 그냥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이 관객으로서 같이 어른으로서 이 현실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 다음 소리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뭐가 어디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진짜 샅샅이 살펴보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진짜 약간 어른의 책임감 같은 영화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집약한 캐릭터가 유진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구성이 지금과 같은 구성이 만들어진 게 감독님의 그런 이유이자 의도의 이 영화를 만든 목적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모험이기도 하잖아요. 이 소위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영남을 등장시켜서 유진이 등장한다. 그래서 감독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감독님이 어른으로서 느낀 책임감이 다 유진에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아직도 철이 없고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유진은 좀 이런 솔직히 유진도 어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네 그렇다기보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상한 일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고 싶고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그냥 외면하거나 지나치거나 하는 일들이 사실은 나이를 먹다 보면 더 많아지니까 그렇지 않은 인물이 좀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영화 보시는 많은 분들이 유진에게 공감하고 함께 화를 내고 함께 답답함을 느끼시는 건 영화 보시는 분들도 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하고요. 거기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성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 사실은 영화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소희가 죽는 것인데 그 죽음에 일말의 미스테리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를 통해서 관객분들이 보실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렀는지 일단 그거를 함께 지켜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하는 이 죽음에 관해서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요. 그렇게 구성을 해야겠다 생각한 이후에, 그러면 이 막중한 이 책임이 있는 이 인물, 이 유진이라는 인물, 그 인물이 가장 중요했고 저에게. 그러면서 영남을 했던 배두나이기도 하지만 하지만 배우 배두나가 표현해낼 그 인물에 대한 저의, 그 배두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유진이라는 인물을 만들 수가 있었고, 제가 훨씬 더 상상할 수 있었고, 지금의 이 형식으로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저는 도이아의 영남이 형사고 배두나 배우님이 연기하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이어지는 것 같은, 약간 느슨하게 감독님 영화 세계가 이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마치 그 정말 아이들의 잘못된 현실 같은 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같은 거. 그래서 막 엄청 성숙한 그런 어른 말고 어른으로서 이것만큼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들의 시선 같은 게 감독님 영화에 좀 녹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배두나 배우님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그 유진이 그 원래는 소희 사건을 의뢰 그냥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이거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봐야겠다 하는 게 그 콜센터 나가가지고 전 팀장님이 자살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희가 누군가의 다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때 어떤 유진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만약에 많은 분들이 유진이 그때부터 소희의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그 처음에 콜센터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냥 자살 사건이겠지, 정말 정말 많이 일어나는 자살 사건이겠지 이러고 들어갔고, 그냥 형식상의 조사를 하고 나와야지 하다가, 사실은 그 콜센터에 들어가자마자 그 현황판을 볼 때부터 저는 사실 살짝 좀 이상하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1등을 하는 친구가 뭐 보니까 무급휴직 3일 징계 먹었고, 혹시 콜센터랑 관련이 있나? 약간 이런 부분이 사실 그때부터는 좀 조금 이상하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투가 또 약간 그렇게, 왜 처음에 대충 뭐 얘기하고 말려다가 한남판 보고 갑자기 무급휴직인데 왜 받았으니까, 원래 그렇게 대사를 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되게 좀 시비적으로 제가 영화를 보니까 이상한데? 왜 이랬죠?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렇게 했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현황판부터 약간 이상했고, 이 친구가 그 자살을 할 것 같지 않은 진짜 그 책상 분위기서부터 뭔가 저는 그때부터 그랬었거든요. 물론 나와서는 뭐 이 정도 어느 정도 횟수 몇 핀을 했다 뭐 이런 대사 하긴 하지만 이상하게는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초반에는. 근데 거기서 이제 팀장, 전 팀장이 자살한 자리다 하니까 조금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더 끌려 들어간 게 아닐까. 왜 자살을 두 명이나. 제일 처음 그거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근데 소희가 사실 뭐 친구들한테도 아니면 선생님한테도 말을 잘 못하는데,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했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자기가 소희의 진짜
진짜 면모 같은 걸 몰랐다는 사실을 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 그게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물론 차에서 얘기하긴 하지만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왜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요, 소희가? 소희는 그게 부모님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말을 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소희의 부모님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희의 부모님도 소희를 정말 사랑했고 그게 다 느껴졌지만 뭔가 소희는 부모님한테 힘든 모습을 별로 티를 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 진짜 충분히 들어주셨을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나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차마 거기까지 못 말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른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이 영화에 나오는 다른 어른들보다도 훨씬 어른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자기 자신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소희도 그래도 어리니까요. 그냥 제가 사소한 질문 감독님께 하나 더 하고 마이크를 들고 가겠습니다. 감독, 근데 왜 소희는 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가 없어요? 네, 여유가 없어서 예, 사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객분들께 질문이나 소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부터 일단 갈까요? 저 맨 뒤, 그 좌석 두 번째 줄에 검은 상의 입으신 분께 가운데 지금 네, 다시 네, 맞아요. 네. 아, 네. 일단 이 작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인물에 대해서 그 신발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희는 처음에 연습실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고 중간에 면접 보면은 구두를 신고 있고 나중에는 맨발에 슬리퍼로 끝나는데요. 그 유진 형사님은 그 운동화도 구두도 아닌 그 전투화 같은 워커를 신고 계시고 그리고 회사 관계자분들이랑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그 지방교육청 관련된 그런 분들은 다 검은색 구두를 신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신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두신 게 있으시다면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전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신발은 소희와 유진의 신발은 당연히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발을 붙이는 일들이 많고 딱히 지금 뭐라고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유진의 그 신발이 지금 전투화라고 하셨는데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 단추도 많고 끈도 꽉 채워져 있고 단추까지 이렇게 채워져 있는 채로 내내 있다가 마지막에 그 가백집에서 빗줄기가 닿았을 때 그때는 그게 풀어져 있어요. 그런 꼭 맨 상태로 처음에 이곳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고 이 여정을 거친 다음에는 그 즈음에 가서는 그것조차 풀어져 있는 상태 네, 그렇게 한 번 있습니다. 워커의 단추까지 진짜 신경 쓰신 거구나. 신발 보신 것도 세심하신데 그거를 또 연출하신 것도 되게 세심하시네요. 또 얘기해 주실 분 그럼 이 앞줄에 그 앞줄에 노란색 머리 하신 분께 드릴까요?
제가 정확한 컬러를 잘 알아요. 네, 노란색 맞아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난 제가 영화에 대해서는 막 엄청난 궁금증이나 이런 건 없고 너무 떨려. 그 감독님께서 유진이를 그리실 때도 배두나 배우님을 모델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작 도이아에서도 그렇고 이번에서도 그렇고 배두나 배우님이 맡은 캐릭터들이 다 모순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이와 반대에 있지만 되게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닮은 모습으로. 근데 이번에도 그랬거든요. 아마 그냥 제 생각인데 아마 유진이도 꿈이 경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천돼서 전북에 온 것 같은데 와서 찾은 곳이 댄스학원이고 그리고 또 어머니 얘기를 들었을 때 왠지 어머니도 노동사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되게 반대에 있으면서도 피해자와 닮아있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두 인물 모두 다. 그래서 정조리 감독님께서는 어떤 그러니까 배두나 배우님이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런 캐릭터를 맡기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도이아를 한 40번 봤거든요. 도이아에 대해서 더 잘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0번 정도를 봐가지고 아까 도이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40번 보기도 한데 도이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이제 40번 정도를 본 거긴 한데 DVD까지 사서 근데 나중에는 영남이가 너무 보이더라고. 정반대에 있지만 되게 마주보고 서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번 소희도 개봉날 바로 달려가서 봤는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대체 무슨 모습을 보셨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이 영화에서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솔직히 부모님이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럼 이 영화 이제 40분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도이아라는 영화에서 영남과 도이는 그렇게 결국에 제대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셨듯이 그거를 전면에 드러내놓고 그거를 배치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굉장히 다른 인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에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점점 제대로 마주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그게 근데 서로를 만났기 때문에 도희와 영남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고초를 겪고 비극을 겪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이야기라면 이 다음 소희는 서로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비극이라고 봐요. 이미 소희가 없어진 자리에서 나타난 유진이 그 없어진 아이 때문에 겪게 되는 이 고초이고 또 반대로 이 소희도 만약에 유진 같은 인물이 있었더라면 만났더라면 혹은 유진이 꼭 아니더라도 그 유진으로 대표되는 뭔가가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약간 다르지만 사실은 또 크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두 작품이. 근데 둘은 또 사실은 도이아보다는 지금 좀 더 닮은 모습들이 좀 표현을 했어요. 성격 같은 거라든지 예를 들어 유진의 과거에 어렸을 때 소희 같은 면이 있었을 것 같고 소희도 무사히 자란다면 물론 순탄하지 않을 테지만 아무튼 그렇다면 유진 같은 어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다른 질문은 배두나 배우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는 유진이 중반부터 이제 소희의 이야기를
파헤치는 거지만 사실 되게 궁금하잖아요. 유진한테도 무슨 과거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다 저렇게 지쳤을까, 엄마에게 나오는 건 뭘까 막 이런 거.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유진의 과거는 저에게 그렇게 딱히 말씀해 주신 게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어머니랑 단 둘이 되게 오랫동안 살았고, 어머니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셔서 병간호를 한 10년 했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 저는 사실 그밖에 모릅니다. 상상의 나를 거기다 펼치셔도 좋겠다 생각되고. 그러면 다음 질문해 주신 분, 네. 여기 그러면 여기 앞에 모자 쓰신 분, 네, 바로.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너무 답답하게 잘 봤고요. 제가 일단 기억에 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혼자서 맥주를 두 병 시켜놓고 햇빛이 딱 들어오는데 그 햇빛을 바라보는 소희의 뒷모습, 그 씬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근데 왜냐면 그 햇빛을 보는 건 보통 뭔가 희망이나 생명력 이런 이미지인데, 소희는 그런 오히려 약간 반대의 결정을 했잖아요. 그때 어떤 걸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그 마음,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연기하시는 김시훈 배우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 유진이 소희는 왜 춤을 췄어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유진이는 왜 춤을 추나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고 춤출 때도 되게 재미없어 보여요. 왜 춤췄을까? 하지만 너무 잘하셨어요. 아, 춤을 추기 재미는 없는데 잘 추는 사람. 그렇게 진지하게 춤을 추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 유진은 그 학원에 갔을까? 무슨 신경이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감독님부터 그 장면. 그 가맥집에 그 햇빛이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그 저도 그 장면에 특별한 명확한 뭔가 의미를 두고 이것이야 하고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날에 어쩌면 이제 소희의 삶의 마지막 날의 마지막 햇빛이 이제 저물기 직전에 살짝 들어왔다가 가는 건데, 그 햇빛을 봤을 때 이 아이가 어떤 기분이 들까?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게 근데 모르겠다라기보다는 이게 그나마 잠깐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이 햇빛이. 아니면 그조차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감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담긴 장면이고요. 그렇게 사실은 그 장면이 인상적일 수는 있죠. 왜냐면 그 전과의 대비도 크고 너무나 차갑고 뭐 이런 것들로만 이제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호수에 올라가니까 그런 채로 지나갔다가 이 지난한 여정을 다 겪은 다음에 유진이 다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리고 똑같이 그 햇빛을 자신의 발에, 자신의 발은 맨발이 아니죠. 하지만 그 끈이 풀려있는 그 발에 닿았을 때, 우리도 저도 잘 몰랐던 거, 그러니까 소희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잘 몰랐던 거, 이런 것들을 왠지 유진은 그 순간에 느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런 다음에 유진은 어떻게 할까? 유진은 소희처럼 저수지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장면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 마음인데 제일 잘하시는 분은 그 장면을 연기하셨던 아, 자꾸 모르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배우님이 송이 장면 보세요. 그때 되게 많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어떠한 딱 하나의 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소희가 그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일 정말 잘해보려고 싸워보기도 했고, 안 돼서 그냥 안 해보려고도 했고, 그냥 뭐 그냥 저냥 해보기도 했고,
뭐 싸워보기도 했고 했는데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뭘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무기력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힘이 뭔가 쪽 빠져있는 상태였었기도 했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가맹집을 갔는데 그 빛을 봤을 때 어쩌면 그게 따뜻한 위로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비밀로 하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말을 하자면 따뜻한 위로가 되나 싶어서 그 빛을 바라봤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빛을 바라봤을 때에도 되게 많은 감정들이 스쳤고 그게 진짜 딱 하나의 감정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 사이에 위로도 있었고 그냥 슬픔도 있었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기도 했었고 그냥 멍하니 보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냥 결국에 그 빛을 따라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홀린 듯이 그 빛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딱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근데 홀린 듯이 따라갔는데 뭐 걷다 보니까 그냥 정처 없이 걷다 보니까 저수지가 나왔고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어디까지 말을 해드려야 될지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 딱 그날 소희가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날일까? 과연? 이러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뭔가 계획적으로 자살을 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어떻게 느꼈을지에 따라서 또 다른 거니까 제가 막 정답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누군가의 어떤 손길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배준하 배우님 이건 좀 알려주세요. 유진이 춤을 대하는 태도. 춤을 추나. 저는 소희랑 같은 소희가 춤을 좋아하는 이유랑 같다고 봤거든요. 근데 춤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거잖아요. 저는 항상 뭔가가 좋을 때 왜 좋아하냐 그러면 그게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미없어 보인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저의 큰 잘못된 표현 방법이었고요. 아,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몸을 움직이고 내가 음악에 맞춰서 리듬을 타고 저는 춤을 잘 저는 막춤을 춰요. 뭐 클럽 가서 뭐 이렇게 막춤을 추거나 무슨 파티 같은 데서 그런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막 몇 시간씩 출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안무를 이렇게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힙합이고 뭔가 느낌이 되게 막 뭐라 해야 되지? 예, 막 역동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하나 들어와서 재밌게 춤추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데 예, 중지시켜가지고 오히려 저는 왜 빨리 안 하냐고 약간 짜증나는 그런 거였거든요. 빨리 안 해나 시간 없고 지금 춤에 한참 빠져 있는데 이제 복직해야 되고 이제 시간 없고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순수하게 춤에만 빠져있는 사람의 어떤 몰두하는 모습을 보신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춤을 좋아해서 거기서 춤을 추지만 사람들 거기 그 장면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이 좀 이게 이제 편집에서 나간 점이 있는데 경찰 내에서도 잘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찰 내부에서도 막 그 오유진이 막 사교적이지 않고 사회성도 없고 되게 아웃사이더고 예 그런데 춤은 열심히 추고 일도 열심히 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죠. 춤은 열정이다. 이전에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그럼 여기 모자 쓰신 분께 드릴까요? 사이드에 계신? 네.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영화가 그 너랑 나였었거든요. 조연출 감독님, 시은 배우님 출연하시는데 올해는 다음 소희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수를 그 배우님 두 분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그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세상에 그 빛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그러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소희라는 캐릭터를 마주하기가 또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이제 배우님 따라 다르실 텐데 소희라는 캐릭터를 또 떠나보내셨을 때는 쉽게 뭐 아니면 어떻게 떠나보내셨는지 궁금하고 그 두나 배우님한테는 갑자기 든 생각이 그 두나 배우님 작품을 이제 거의 다 보고 꽤 오랫동안 팬으로서 봤는데 만약에 배준하 배우님이 이 시나리오를 20대 시절에 만나셨다면 어쩌면 소희를 연기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안 해보셨다면 준하 배우님이 소희를 맡으셨다면 어떻게 소화를 하셨을지. 저는 소희를 연기하면서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장면들도 많고 이래서 전 제가 아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를 잘 못 느꼈을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문득 촬영을 하러 가는데 아 좀 뭔가 숨이 턱 막혔을 때가 있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럴 때가 있었는데 좀 후반부였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린 게 감독님이 엄청나게 말이 많으신 편은 아니신데 그날 딱 제가 힘들다는 감정을 딱 느꼈을 때 감독님이 오셔서 아 시은아 너가 현장에서만 소희이면 돼. 그냥 실제로는 시은이로 지내도 괜찮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감독님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나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뭔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소희가 딱 선택을 했을 때 그 장면을 찍고 나서는 왠지 해소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해주신 말들도 있고 또 제가 소희로서의 선택에 있어서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뭔가 죄책감도 들고 내가 뭔가 지금 이렇게 해소가 됐다는 게 조금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도 크게 들었었거든요. 아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나서는 막 빠져나오는데 막 힘들지 않으셨냐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데 오히려 저는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0년이 젊어서 소희 역할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는 말씀이시죠? 저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영화나 뭐 만약에 제가 뭐 고양이를 부탁해를 찍었어요. 근데 내가 태희 역할을 맡았어. 그때 만약에 지영이나 거기 이제 이원 씨가 맡은 혜주 역할을 보면서 내가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영화를 찍으면서. 왜냐면 그 이미 나온 영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캐스팅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매력이 이게 배가 이게 합쳐져서 사실은 캐릭터가 완성이 되는 거라서 우리는 이미 그 완성된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떠올릴 수 없지 않나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아 내가 저거 했으면 잘했겠다라든가 내가 저거 했으면 이렇게 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게 조금 약간 무례한 것 같아요. 아니면 경솔하거나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잘했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아마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답이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딱 그 배우가 캐릭터에 배어있는 그 아우라 때문에 그냥 20대 배두나라고 하면 너무 떠오르는 선명한 캐릭터도 있잖아요. 고양이를 부탁해나 아니면 플란카스계의 현남이나 막 이런 그런 모습
그러네요. 아무 소 20대 배우자 하면 그게 이미 너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떤 게요? 플란다스에게? 그 두 영화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런 영화 볼 때 되게 부러웠거든요. 뭔가 제가 하는 그 시절의 고민 같은 걸 되게 배두나 배우님이 연기한 그 캐릭터들은 되게 생동감 있게 해치고 나가는 것 같은 기운이 있어가지고 되게 그거 보면서 부러워했거든요. 정말 기운을 좀 갖고 싶다. 그걸로 이미 우리한테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죠. 맞아요. 저는 20대 때부터 이미 소희 같은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그 감독의 시선으로 그 소희 같은 역할을 바라보는 역할을 그때도 이상적인 어떤 그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감독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이런 아이가 이 상황을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역할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상할 수가 없네요. 네. 그때부터 약간 유진의 그 자질이 소희를 바라봐주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연계해서 감독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근데 어떻게 그날 그 말씀을 그 김시은 배우님한테 하셨어요? 연기하지 않을 때는 시은 그게 보였어요? 처음 들어요. 아 진짜? 얘기해 주세요.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 안 나요. 저희 기억이 엄청나게 흘러버렸어요. 아, 기억이 안 나요.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누군가의 엄청난 일을 받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말을 할 때 들어보면 왜 그제서야 그 말을 해줬지 내가? 네, 너무 늦었잖아요. 후반부 한참 듣고 있을 때 그 말을 했다면 진작에 해줬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일진의 마음. 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 얘기해 주실 분. 여기 마스크 다 마스크 쓰고 검은색 상의 있으십니까? 아, 네, 아까 영화 보다가 그 교육청 찾아갔을 때 질문이 저는 되게 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장학사한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왜 감독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장학사가 반문하는 게 그럼 다음에는 어디로 가실 거냐고 이렇게 자기는 되게 억울하다 따뜻이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 부분이 되게 좀 일반 사람들의 변명? 되게 결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어떤 그런 대사를 쓰시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주제라던가 거기서 정확히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궁금하고 이거는 지금 하나 궁금해진 건데 이 포스터 있잖아요. 이 포스터는 사실 영화 본편에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잖아요. 둘이서 같이 있는 게 혹시 저거는 뭐 저렇게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바람이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미지 컷으로 넣으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교육청에서 장면 말씀해 주신 거 거의 그대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딱 봉착했을 때 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가 어떤 다른 어떤 상황들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로서는 좀 이번 영화에서는 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일종의 메시지라고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대사로 드러내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 함의를 두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즈음에 가서는 들을 말은 좀 듣고 할 말은 좀 해야겠다는 것도 좀 있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진이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적당히 좀 하고 라는 말 그리고 그래서 어디 갈 건데 라고 묻는 그 반문하는 거 거기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맞잖아요. 그 말이 맞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고 어떤 그 요체를 딱 그 순간 예, 맞닥뜨리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포스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이 마주하는 화면 안에
포스터에 담을 만큼 마주하는 장면이 없어요. 우리가 다 봤죠. 마주하는 장면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이 포스터가 있고 또 다른 포스터도 있어요. 약간 반전되는 것 같은. 그렇게 두 포스터를 나란히 봤을 때 생기는 의미로 좀 네, 만들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저기 저렇게 소위가 있지만 사실은 유진이 갔을 때는 없죠.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상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화 보고 보면 너무 애틋하죠. 네. 그 또 앞줄로 맨 앞줄로 갈까요? 네. 그러면 이쪽에 검은 점퍼 입으신 분께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너무 떨려. 저는 영화가 정말 답답한데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갑자기 너무 떨려. 유진입니다. 그 소희라는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현실에서는 보통 그런 속 시원한 말들을 잘 할 수가 없는데. 속 시원한 말들을 잘할 수가 없는데 뭔가 되게 딱 답답할 때 들이받아주고 주먹으로 쳐주고 그래서 저는 소희랑 유진이가 좀 다른 캐릭터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만약에 그 저수지에서 장면이 없었으면 한 15년 뒤 해가지고 바로 되게 엄청나게 가다듬어진 소희가 커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그런 작품을 마주하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으로 소희라는 캐릭터를 만드셨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저요? 누구한테 물어볼지? 빠져들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한 영화고요. 저는 일부의 것들은 최대한 이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나 그런 상황들이나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한 사실적인 것들로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이 소희를 물론 허구의 인물이죠. 소희는. 근데 소희라는 이 이야기 자체도 그렇고 이 인물을 만들어내게 된 딱 그 기점이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걔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뭐 영화 속에서도 뭐 나오지만 씩씩하고 자기 주장 확실하고 다 그래도 걔는 그럴 애가 아니다고 하는 그 몇몇 주변 사람들의 그 말. 그럼 도대체 그럴 애는 누구고 그럴 애가 아닌 애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 여정을 저는 예, 상상을 하면서 따라간 거고요. 안 떨리시죠 이제? 어제 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요? 네, 다 됐어요. 너무 아쉽죠? 네. 네, 여러분들 이런 자리 계속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영화를 많이 봐주시고 영화가 왜 세상에 나왔는지 알려주시고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시면 더 많은 분도 좀 하셔도 되겠고 봤는데 많이 저 대신 저도 궁금했던 걸 물어봐 주셔서 너무 좋고요. 전 근데 그냥 두 인물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소희는 그렇게 생기발랄하던 얼굴에서 점점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 같은 표정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고 유진은 저는 어떤 표정이 기억에 남냐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 사람을 만났을 때 유진이 그 사람들을 그 숫자나 현실을 들이면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나 대신 노려봐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아, 내가 이런 영화 보고 화냈어 이런 걸로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 기억하겠어 잊지 않겠어 라고 이제 해주는 것 같아서 그 노려보는 표정이랑 마지막에 소희의 동영상을 보면서 그
제가 느끼기에 그 노표정했던 어떤 유진의 얼굴에 그 감정이 드러날 때 이런 감정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도 기억에 남는 여러 표정들,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 자리는 세 분의 마지막 인사말씀드리면서 너무 아쉽죠. 저 다시 와요. 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영화를 보는 이것 자체가 이 영화 만들고 싶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고요. 솔직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런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함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고. 그 자체로만도 만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칭찬이고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직도 질문도 많이 듣고 싶고 대답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후딱 가는 줄 몰랐는데 또 오늘 이렇게 좀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얘기를 하니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들게 했을지도 궁금하고 어떠한 변화들이 생길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냥 오늘 너무나도 제 자신한테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 영화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한테도 조금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